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 MBC 피디수첩 PD 최원준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유경수 목사님이시죠. 예, 예. 저희 현재 다락방 내에서 많은 예. 목회자들 사이에서 예. 성비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혹시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 다락방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 꼭 응하고 싶다며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다락방을 처음 접했고 아마 교회를 옮긴 건 아마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1년 정도였어요. 워낙에 전도를 중요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때만 해도 확신이나 자부심이 컸죠, 아무래도.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갈 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갔어요.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살며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지영 씨에게 담임 목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숭배, 뭐 그런 느낌이죠. 영적으로 부모님 같기도 하고 존경하는 스승이기도 하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밤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는 다락방에서 대학 선교 관련 중책을 맡아 활약했습니다. 그런 목사를 따랐던 지영 씨에게 20년 전 그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데 술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술을 시키시냐고. 왜냐하면 저는 처음이었어요. 목회자랑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하여튼 되게 충격이죠. 근데 괜찮다고 그러면서 술은 제일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라고 네가 그러지 않았냐. 나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의 권유로 난생 처음 소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지영 씨. 그냥 한두 잔에 제가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는 기억이 없죠. 비몽사몽간에 몸은 뭔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은 뭔가 이렇게 가눌 수 없는데 이제 누군가 막 이제 저를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하는 느낌. 보니까 이제 위에 이렇게 목사님, 그래서 막 그때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른 채 다음 날 눈을 뜨니 목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멍하게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괜찮냐고 집으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위로하면서 막 좀서 그때 다시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가 두 번째 그때야 더 좀 충격이기도 하고 더 그 기억이 조금 선명하죠. 그때는 정말 현실을 인지를 하고 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긴 했죠. 혼란스러워하는 지영 씨에게 담임 목사가 했던 충격적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내 안에 있는 성령도 기뻐하실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기뻤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곧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그 집단을 이끌어가야 되는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실은 종교 가스라이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셨을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그루밍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의 성폭행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성가대실 같은 데서 제가 뭐 파일을 정리한다든지 이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뒤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노트 정리한 거를 보고 싶다고 노트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 저는 정말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노트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목양실하고 사무실이 붙어있어서 옆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 사무 직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더 이상은 진짜 너무 나중에는 무섭더라고요. 숨을 데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 남짓 이어졌다는 목사의 성폭행. 그럼에도 지영 씨는 문제를 제기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밖에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그냥 다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는 교회도 보호하고 이 단체도 보호하고 그냥 다 그냥 조용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침묵하는 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생각해내는 거는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도망을 가야 된다. 자기가 선교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살도 여러 번 생각하셨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지속된 성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영 씨는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뒤 목사는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늘 목사하고 같이 다녔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술 마시고 여자 문제가 나는 복잡했어요. 아 내가 이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중국 가면 후회할 뻔했다. 이 소리가 그 목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와서 학교 선배 언니를 만나면서 알게 된 게 저보다 그 사람은 더 빨랐으니까. 원래가 진짜로 이상한 인간이었던 건데 저만 몰랐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거죠. 동물들은 하나님이 최근 지영 씨가 자신의 피해를 교회에 알리자 목사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뽑고 여기 있잖아요. 너는 누구길래. 그치라며 월권하지 말라며 협박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목사의 입장을 직접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목사님. 저는 MBC 피니스처 PD 최원준입니다. 네. 실을 성폭행했다는 네. 사안에 대해서 네.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고요. 아, 내가 불륜이었고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 내가 강제로 한 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수차례 벌어졌다고 하던데 그런 사항들이. 네. 근데 그거는 내가 기억에 정말 없고요. 그것도 단 한 번도 그런 반항이 없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혹시 외에는 이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여기서 말할 필요 없고요. 류광수 목사가 총재로 있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에 잇따른 균열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다락방 내부에서 불거진 성비위 문제와 재정 문제 등 각종 논란을 탈퇴 사유로 꼽았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다락방 소속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임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심지어 성폭행을 하려고 불 꺼진 목양실을 몰래 불러내서 가슴을 만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름만 대면 모두 알만한 본부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락방 내에 성폭력 제보를 받아온 김성호 목사. 또 다른 피해 제보가 10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자매들을 조수석에 태워가지고 뭐 가슴을 만진다든지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아주 끔찍한 경우에는 자매들을 번갈아 태워가지고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제보들. 2년 전 인천에 있는 다락방 소속의 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목사는 성범죄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너 이제 목회해도 되겠다. 목회 일을 잘하려면 나랑 몸을 섞어야 해 라는 등으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뒤 피해를 당한 신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락방 류광수 총재였습니다. 류 목사님이세요? 어, 누나. 목사님. 누나, 그 내 말 잘 들어봐라. 누나, 여보세요? 얘가 지금 너무 가족까지 생각하다가 그런 실수로 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큰 무슨 문제가 지금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지. 문제지만은 막 이대로 그냥 가면 교회 시험 들고 주문 나고 그게 이제 사단의 목표야. 쉽게 말하면 피는 네 손에 달려 있어. 피는. 그래서 네가 보고 있잖아. 좋다. 어? 용서 안다. 진짜 깨닫고. 이러면 오히려 옛날부터 좋아져. 그건 실수고 큰 문제는 아니다. 용서해라. 다락방의 수장인 류광수 총재가 직접 나서서 성폭력 가해 목사를 두둔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피해 신도를 회유한 겁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한 사이에 목회자들에 의한 성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고 다락방 탈퇴자들은 주장합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도덕함이 조직 전체에 확산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락방이 가진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전도만 계속하면 됩니까?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 책임질 수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다 된다. 예수님이 다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그전에 지었던 죄도, 모든 것들 다 죄도 아니다.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 예수님 믿으면 끝. 우리는 이제 천국 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누려라. 그게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끌어당기는 메시지였고. 다락방에서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도만 하면 앞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왔다고 합니다. 류 총재의 이런 메시지가 30여 년간 다락방에 전파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즉각 하나님이 즉각 지워버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막 이상한 문제를 했어. 바로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근심을 하면 안 돼. 아셨어요? 지웠는데 왜 자기가 간섭해요? 자기는 죄 없나?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실수를 하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다 용서했어요. 그냥 오직 복음이잖아요. And the people inside our church who made mistakes or did bad things, I unconditionally 그래, forgive 고치지. them because it is only the gospel. Only then can you correct 나쁜 them. 사람 저는 봐줍니다. And the bad people, I let it slide. 그게 오직 복음 아닙니까? 정통 개신교가 아닙니다.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단체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일반적인 교회와 달리 다락방 내 목회자들 사이에는 술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발렌타인 30년 전만 좋아하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이렇게 같이 좀 사랑에 가서 이렇게 술을 많이 즐기신다고. 다락방 소속 목사들 여럿이 함께 유흥업소를 즐겨 다녔던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란주점 가서 술 먹고 이차가고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분위기였어요. 이게 눈치 보고 할 게 없어요. 야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러면 막 가는 거예요. 건배사가 주로 뭐냐 하면 족같이입니다. 족같이. 가짜는 빼버리고 족같이. 가족같이. 우리 건배사가 그랬습니다. 가족이니까. 다락방의 목회자들이 성매매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가 뭐 좀 여유 있을 때는 단란주점에 가서 술도 대접하고 여자도 대접하고 술집에 가가지고 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용어를 공장 이야기하고 회사 이야기하고 너희 회사, 너희 공장 또 뭐 어떤 분 또 호칭을 저를 부를 때 싸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류 목사를 부를 때는 목사라고 칭호를 하지 않아요. 항상 어르신, 영감님. 지금 류 회장 어제 일자나 불러가지고 그저께 지난주간에 그 목사들 지금 막 흐집하니까 이 일을 갖다가 형님들 선에 좀 수습했으면 좋겠다. 응. 왜? 어르신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손 못 대는 기고. 이성 문제를 죄악시한다는 거는 그거는 복음 못 깨달은 애들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복음을 누리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 목사들도 보니까 야, 네가 이게 하루 종일 나한테 서비스하는 거는 복음이야. 심지어 해외 선교를 하러 필리핀에 가서도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다락방에 흔히 말하는 게 소위 잘나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대개가 전부가 1년에 한 번씩 클락을 가요. 필리핀 클락에 새벽부터 한 저녁까지 골프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면서 여자를 불러요. 밤에는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성관계 하는 거고, 흔히 말하는 남자들 동남아에 이렇게 섹스행 가듯이. 다락방 안에 북방 선교회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 강사들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미명하에 강의하러 갔지만 실제로는 뭐 룸살롱, 스트립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인들 불러내는 거.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어떤 목사는 그 지역에 여성 중직자한테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방으로 여자를 부르는 성매매를 했다는 건가요? 그건 성매매죠. 성매매지. 그 단체에 이제 들어갔다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유 목사를 비롯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런 문제를 덮어줬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성범죄자들 집단이다. 다락방의 교리가 목회자들의 죄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